안녕하세요, ETC게임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에서 슈퍼스피드런이라는 게임인데요. 잠깐 해봤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스피드런이라고 하길래 굉장히 빨리 깨는 그런 게임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임은 아니고요. 로블록스 하다보면 그 스피드코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피드 물약 그런 거 먹었을 때 굉장히 빨라지는 그때 그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스테이지 게임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코일을 들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위에 보면 스테이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클리어 될 때마다 이렇게 한 칸씩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죠. 이게 뭐 잠깐 해봤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스피드감도 있고. 자, 여기에서 점프.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지를 넘어가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점프. 오케이. 오, 잠깐. 좋아요. 다리를 건너서. 자, 지금 파란 문으로 들어가면은 다음 스테이지. 위에 타이머는 돌아가고 있는데 뭐 굳이 기록이 목표가 아니니까 여기서 점프. 오케이. 맵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졌네요. 여기서 들어가주고요. 오오, 요리조리 피해서 점프. 오케이. 오, 굉장히 어두워요. 자, 여기에서 또 점프. 굉장히 스피드감이 있습니다, 게임이. 자, 여기서 점프. 점프. 오오, 오케이. 좋아요. 자, 세 번째. 오! 안 보였어. 자, 이렇게 봤을 때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조심해서. 오케이. 되나? 오, 됐고요. 점프. 남극 컨셉의 맵이군요. 펭귄들이 있고요. 조심조심. 자, 빙하들을 잘 밟아가지고 넘어가주고요. 이거는 좀 많이... 오! 쉬운 거... 맵의 구성은 쉬운 거 같은데 맵이 잘 꼬여있네요. 자, 여기서 조심해서. 아까 여기였죠? 오케이, 오케이. 점프! 좋아요. 통과. 네 번째고요. 여기는 뭐지? 약간 무슨 뭐 마왕의 그런... 마왕성 들어가는 느낌에? 자, 올라가주고요. 좀 많이 돈다. 오, 점프. 오케이. 빙하보다는 좀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어려운 맵은 아니군요. 오케이. 저 열기구에 닿으면 상관없나? 통과. 다섯 번째고요. 점프. 점프. 오케이. 점프. 오, 점프. 잠깐만, 이거 뭐야. 오, 잠깐 끊어주고. 오케이, 됐고요. 아, 이런 거는 중간에 끊기면은 맛이 안 사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안 죽으려면.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왔구요. 아까 여기쯤이었죠? 맞나? 아무튼. 오케이, 건너가주구요. 아까 초반에만 잠깐 좀 살짝 어려운 것 같다가 오, 중간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네요. 통과. 자, 맵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약간 좀 놀이방의 그런 느낌? 오, 블록들이 좁아요? 조심조심. 오케이. 오, 돌아가지고 갑자기 확 트네. 오케이, 점프. 자, 오, 점프 점프. 오케이, 좋습니다. 오, 좋아요. 오, 구름이죠 이거? 구름 잘 밟아가지고. 오케이. 초반에 살짝 좀 꼬여있다가 뭐 후반에는 별로 어렵지 않네요. 7스테이지구요 자, 여기는 또 뭐야? 약간 우주 컨셉인데요. 막 은하계가 보입니다. 오케이. 오, 지금 시프트락을 안 걸었는데 시프트락을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오, 너무 빨리 떴어. 오케이, 좋아요. 좀 많이 올라간 다음에 해야겠는데. 오, 오케이. 오, 오, 됐다. 좋습니다. 오, 좋아요. 별로 안 어려워요. 여덟 번째고요. 용암 같은 지대입니다. 자, 여기도 거침없이 뛰어가주고요. 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오, 갑자기 틀고. 오, 이번 건 좀 살짝 복잡한데 조심해서. 오, 살짝 멈추고 템포를 좀 천천히. 자, 여기서 오, 점프. 벌써 끝난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좀 남았네.
자, 여기 돌들의 진공다리를 잘 건너서 가주면 되겠죠. 뭐 요정도야 뭐. 오케이, 통과. 뭐 무난하네요. 여기는 뭐야? 오, 용암부터 좀 살짝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 조심해서. 오, 다리가 굉장히 얇아요. 자,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올라가주고 점프. 오케이, 점프. 오, 좋아요. 잠깐만. 오케이, 점프. 오케이, 좀 살짝 복잡해 보였지만은 뭐 무난하게 통과. 다음 맵이고요. 약간 좀 해적 그런 느낌인데? 배를 타고 넘어가주고 왼쪽으로.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야? 돌아서? 맵이 복잡해 이거. 이쪽으로. 오케이, 가주고.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갈 수 있나 이거? 다시 돌아왔구요.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절로 가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이게 스피드런처럼 위에 타이머가 돌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우, 잠깐만. 가자! 너무 먼데? 오우, 보물상자? 안 열어지구요. 다음 판이구요. 이제 보자. 한 반 정도 왔네요. 여기는 뭐야? 잠깐만. 오우, 조심조심. 그냥 쭉 풀악셀을 밟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 조심. 밟으면 죽겠죠. 어디야 여기? 오우, 오케이. 잘 안 보입니다. 색깔의 차이가 잘 안 나서. 오케이, 오우, 조심해서. 오우, 잘못 간 것 같은데? 오오오. 야, 안 보여 안 보여. 다리를 건너서. 오케이, 좋습니다. 오, 순간 살짝 난이도가 몰려있다가 갑자기 쉬워졌어요. 자, 요번에는 어디야 여기? 이쪽이구나. 뭐야, 갑자기 분위기가 현대판 느낌? 공사장? 점프. 시대적 차이를 준건가? 점점 발전하는 그런 느낌? 오, 공사장 그런 분위기를 잘 살렸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맵은 그렇게 안 어려워 보입니다. 복잡하게 만들어놨네요. 참, 오, 여기서. 오케이, 좋아요. 비행기?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자, 이번 맵은 갑자기 또 분위기가 약간 좀 디스토피아? 뭔가 파괴된? 파괴된 미래?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 잘 타주고요. 테마가 뭐 되게 다양해서 좋네. 그리고 게임이 굉장히 스피드감이 있어서 그 점도 좋네요. 오, 탔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이렇게 멈추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가주면은 조금 더 게임이 흥미롭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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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건 뭐야? 갑자기 또 태양계야 이거? 어느 쪽이야 방향이? 이건가? 오, 어? 저거 타는 거 아닌가? 어, 맞네 맞네. 오, 굉장히 조그마네요. 지구? 태양계인가? 진짜로? 맞는 것 같은데? 어, 아, 잠깐, 아까 전에 그 뭔가 상호작용 가능했는데. 오, 그럼 여기가 태양이고 이게 수성인가 보구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 목성. 오케이, 여기서 뭐야 이거? 레이스 유어 프렌드. 아, 친구 초대. 자, 여기는 토성인 것 같고요. 오케이, 천왕성. 얘는 해왕성인 것 같죠? 그 다음에 현재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서상에서는 명왕성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웬 인공위성?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아, 저쪽인가 보구나. 얘는 뭐지? 그냥 운성인가? 오오오. 어? 갑자기 UFO? 뜬금없이 외계인. 느낌 알겠다. 맵을 좀 길게 뻗어야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막 다 넣은 것 같네요. 오, 오케이.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 오케이. 오, 되게 얇다. 조심해서. 바로 오케이, 꼬린.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고요. 외계 행성인가? 특이한 것들이 있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다 깰 수 있으려나? 오, 블록들이 좁습니다. 오케이, 쭉 올라가주고요. 방향을 잘 전환해서. 저 버섯들은 안 타게 돼 있네. 오, 오, 오케이. 자, 요번에는 무슨 선물 상자 같은 것들이 막 있고요. 약간 보너스 스테이지 그런 느낌인가? 오, 오케이. 별을 타주고요. 오, 자석 같이 생겼는데 이거? 조심해서. 자, 이제 사탕 타주고요. 오케이. 오, 굉장히 좁아요. 이건 뭐야? 무슨 악마 열매처럼 생겼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사람 모양 쿠키. 오, 초콜릿집. 눈사람. 오, 오케이. 이건 뭐지? 솜사탕인가? 갑자기 성탄절? 오케이, 좋아요. 자, 분위기 갑자기 스핑크스. 오케이, 잘 가주고요. 피라미드. 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방향이? 방향을 모르겠는데? 응? 이건가? 어, 뭐 맞는 것 같고요. 점프. 오, 탔다. 내려가주고요. 아, 방향을 복잡하게 해놨어요. 내려가주고 용암 조심해서. 오케이, 좋아요. 쭉쭉 올라갑니다. 오, 중간에 살짝 멈춰가지고 보고 가야겠어요. 아, 네, 다시 돌아왔고요. 점프. 오, 좀 머네. 오케이. 어? 벌써 끝났어? 자, 요번에는 또 분위기가 갑자기 약간 푸근해졌네요. 어디로 가야 돼? 어, 여기. 약간 자연 컨셉의 뭐 그런 거네요. 오케이, 좋아요. 뭐지? 약간 힐링 컨셉의 느낌인데? 올라가주고요. 오오오, 뭐지? 점프. 오케이. 오오오, 살았다. 자, 이제 다 왔죠? 점프, 점프. 오케이.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 아, 좀 머네. 오케이, 점프. 오, 조심해서. 잠깐만, 아, 왼쪽인 줄 알았는데. 아, 속았어. 이쪽이죠. 오케이. 오, 좋습니다.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인가? 타주고 이쪽 같은데? 맞나? 뭐야 이거? 어, 잘못 온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아, 밑에 뭐가 있구나. 아, 아니 이거 위만 쳐다보면은 밑에를 볼 수가 없어요. 가자! 어우, 자, 가자! 쭉! 8번! 오케이, 됐구요. 아, 여기구나. 조심해서. 오케이, 천천히 잘 가주구요. 급할 거 없죠. 오케이, 색깔이 변하네요. 뭐 색깔 변한다고 해서 뭔가 특이한 건 없는 것 같고. 천천히. 오케이. 아, 아, 여기 구간이 좀 어렵네요. 잘 들어가주고. 오, 조심해서. 오, 어? 굳이 들어갈 필요 없네. 아, 괜히. 여기서 올라가주고요. 왼쪽을 타고 가야 돼?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실제보다 더 멀리 있음을 자각해야죠. 왼쪽 갔다가. 오케이. 오, 좋아요. 오, 여기가 어려웠어. 자, 이번 장소는 뭔가 약간 스타워즈 느낌이 나는데? 뭐야 이거? 오, 외계인? 오케이. 오, 점프. 오케이. 오, 분위기 되게 특이합니다. 어, 아, 못 뛰었어. 다시 돌아왔고요. 조심해서. 점프. 오케이, 점프. 이게 오르막이라 가지고 미리미리 점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아,
가자. 오오오오오 살았다. 오케이 오케이. 야 죽으면 안 돼. 오 됐다. 조심해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야야오. 아 조심해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이. 어쨌든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서 요렇게. 와 이거 힘들다 이거. 가자. 오 야 이거 너무 좁다. 와 이거는 그냥 실수 없이 한 번에 가야 되네. 오 가자.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오 가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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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는데. 한 두세 번만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아 너무 안 된다 이거. 가자. 점프 점프. 아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도저히 안 되네요 진짜. 로블록스에서 스피드하게 뛰어가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많은 스테이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계를 냅두고 도저히 통과가 안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좀 많이 아쉽네요. 맵의 구성이 다양하게 잘 되어 있고요, 난이도의 조절도 잘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또 스피드한게 통쾌함이 있었고요, 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